안녕하십니까? 변종화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비법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팔 때, 주택을 팔 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올지, 물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계산을 정확히 뽑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어림잡아서 감은 있어야겠죠? 이런 계산 구조, 대충이라도 좀 알면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을 살 때, 또 부동산을 투자할 때, 이럴 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계산 구조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요, 요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대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서도 역시 이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첫 번째, 양도가액을 적어야 됩니다. 양도가액은요, 실거래가액입니다. 실제 양도한 그게 가액이죠. 자, 실거래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뺍니다. 취득가액, 옛날에 산 가액, 그 매매계약서에 있죠? 그 금액을 뺍니다. 내가 3억에 사서 5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5억에 팔았죠? 3억을 빼죠? 그러면 또 여기에다가 필요경비를 뺍니다. 양도비 등 필요경비. 자, 다음에 필요경비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필요경비란 취득세, 예전에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또 공인중개 수수료, 기타 등등 이런 비용들을 여기서 빼주죠. 그래서 남은 금액,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2억이라는 양도차익이 나오면 여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줍니다. 자, 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0년 최고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주고요. 어디에 80%? 2억에 80%. 자,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라면,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라면 양도차익의 30% 최고 10년 30%까지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30%를 빼줬다. 그러면 326,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1억 4천. 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이 있습니다. 250만 원 빼고요. 그렇다면 비로소 이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1억 4천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세율이죠. 자, 세율은요. 6%에서 최고 세율 40%까지 있습니다. 또 비상업용 토지는 여기에다가 10%를 추가합니다. 50%. 그리고 미등기 자산은 70%죠. 세율이 다양합니다. 자, 어쨌든 곱하기 세율을 곱하죠. 그래서 비로소 나온 세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감면이 들어가죠. 감면 어떤 게 있죠? 8년 재촌 작역 농지에 대한 감면, 공익 수용에 대한 감면, 기타 등등의 감면을 계산해서 빼줍니다. 그래서 비로소 최종적인 세금이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 요 정도의 계산, 대략적으로, 3억, 양도가액 5천에서 취득가액 3억을 빼는구나. 2억에 대한 차익이 나오지.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이면 30% 빼주는구나.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이 1억 4천이 나오는구나. 1억 4천에 대해서 곱하기 세율 하면은 대충 내가 얼마 정도 나올지 어림잡아서 그 현장에서 대충 계산할 줄을 또 알면 훨씬 더 유용하고 또 의사결정하는데 빠른 의사결정이 또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